홍합으로 젓갈도 당근답니다. 홍합과 소금의 비율은 3대 1 정도. 삭히는 거는 한 달 정도. 이렇게 소금에 절여 한 달 정도 삭힌 다음 꺼내 먹으면 되는데요. 미리 담가둔 게 있다니 한번 볼까요? 네, 한 달 정도 지나면요. 이렇게 잘 삭은 홍합젓이 됩니다. 익은 거랑 양념해서 무침한 테. 네, 끼니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가진 양념에 무치면 밥 반찬으로는 그만이라는데요. 달큰 짭짤한 맛에 밥 한 그릇 비우는 줄 모른답니다. 조금만 그래도. 아, 간밥 맛있나? 좀 잘라야 될 걸 그냥 무쳤나? 아, 이따 먹을 때 잘라. 짭짤해. 잘겠네. 맛있네. 볼이 미어지도록 밥 한 술 먹었으면 좋겠네요. 네, 홍합은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비교할 게 없는 최고의 천연 조미료입니다. 칼국수는 이렇게 끓여야 돼. 홍합 국물에 끓여야 시원하고 달아. 붉은 소금이란 다른 재료 하나 없이 오직 홍합만으로 진하게 육수를 냅니다. 아, 맛있다. 지금은 육지가 부러울 게 없지만 처음엔 꽤 힘들었답니다. 눈 뜨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산, 자고 일어나면 바다. 배는 3일에 한 번씩 보고 그러다 그것도 폭풍주의 분화 내리고 배가 저기 하면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아요. 그런 속에서 여기서 살다가 보니 살다가 이제 애들을 낳고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두 번을 제가 도망갔었어요. 도망을 갔는데 우리 오춘 시어머니한테 다 걸려갖고 오춘 시어머니 두 번 다 걸려서 두 번 다 잡혀고 들어서 이날 이때까지 벌써 종사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. 흐물흐물해진 홍합처럼 뾰족했던 마음도 조금씩 무뎌지고 이젠 섬사람이 다 됐습니다. 아유 맛있겠다. 이거 봐라. 그치? 색깔도 이쁘고. 홍합에 단물이 푹 우러난 육수에 칼국수 한 솥 끓이면 너도나도 입맛 따시며 모여들곤 한답니다. 이제 국수만 익으면 되겠네요. 한우라기 먹어봐. 맛이 익었나? 얼도. 한우라기 집어 먹어봐. 먹어봐. 다 가져가 내도. 더 건져. 저기 쏙쏙 들어가네. 익었어, 익었어. 익었어, 익었어. 국물 넉넉하게 국수를 담고 삶아놓은 홍합살을 양념에 묻혀 고명으로 올립니다. 입안에 머물 틈도 없이 술술 넘어간다는 홍합 칼국수입니다.